사실 마지막 시간이죠. 185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옵니다. 자, 취소라는 게 뭐죠? 취소라는 것은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유동종 유효인 거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번 의가 나오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취소권의 폭인 거죠. 2번 추인의 요건인데 첫째 추인권자가 나와요. 자, 이러한 추인은 누가 할수 있느냐? 추인권자인데 일단 추인권자가 추인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기본적으로 취소권자가 추인권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그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권자인데 문제는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가 있지만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고요.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된 후,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할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뭐죠?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는 있지만 법정 대리인은 아직 그 본인이 미성년인 상태라 하더라도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효과입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2번 해가지고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서 여러 사람이 취소권자 있다면 그 사람 중한 사람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는데 이 묵시적 추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그럼 법정 추인은 결국은 묵시적 추인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추인으로 볼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곳만으로 추인인 거죠. 물론 하단의 2번 요건 이런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비로소 추인이 되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비로소 추인이 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느냐? 넘겨보시면 총 6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이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보시면 가 전부나 일부 이행이죠. 이행. 나 이행의 청구 넓은 의미에서 뭐인 거죠? 이행인 거죠. 4번 경계. 경계도 이행입니다. 경계가 뭔가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경계도 뭐인 거예요? 이행인 거예요. 4번, 담보의 제공.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예요? 이행인 거고.
답은 강제집행. 왜 강제집행이랍니까? 이행받으려고요. 그래서 말을 비한 가나다라 반은 뭐죠? 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는 법정 중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거 뭐예요? 마본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중입니다. 크게 크게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 끝에다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이행과 권리의 양도가 법정 중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취득한 권리를 전부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언제 하면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면 법정 추인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고 뭐가요?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행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행하지만 이거 추인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유보했다면 그때는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이의 유보를 안 해야지만 추인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법정 추인의 유효 일반적 추인과 마찬가지로요.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189페이지입니다. 대표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X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야 추인이 되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법정대리는 아니죠. 법정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죠. 이런 식의 지문이 참 잘 냅니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맞나요? 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3번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에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누가요? 취소권자가 원인이 소멸된 후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 추인이죠.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취소권의 소멸입니다. 일단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일단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추인이 가능한 날, 원인이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일단 기간이 숫자가 나오면 조심할 것은 뭐냐? 우리 민법은 숫자보다 숫자 앞에 붙어 있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190페이지 오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요 취소권 행사 기간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으로 이해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는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권리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법에 규정이 있는 권리들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형성권이 행사 기간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성권과 같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요. 제척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뭐 해제권이다, 해지권이다, 예약 완결권이다 같은 형성권들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예외가 뭐냐면 취소권이죠. 그래서 취소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취소권의 그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법률행위시, 법률행위를 한때부터 기준하면 10년, 그다음에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하면 3년이고요. 둘 중에 하나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요 10년, 3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 가게 되면 담보책임의 행사기간에 가지고 6개월짜리, 1년짜리 제척기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적었냐면 여러분께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소멸시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좀 적으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게 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줄이면 이런 거죠. 줄이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예요? 소멸시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행사하든 안 하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권리의 행사기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러면 그 권리를 행사하든 안 하든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채권은 10년인데 소멸시효가 채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척기간이라 적극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기간이다.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하든 안 하든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인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죠? 그죠? 다음에 여기다 살려 붙여보자고요. 첫째, 소멸시효의 권리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권리입니다. 자, 소멸시효는 뭐가 말이죠?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권리예요. 그래서 형성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항변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물권저축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또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뭐만 소멸시효 걸립니까?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자, 일정 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이 10년이에요. 원래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용익물권은 20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권리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소멸시효 시작 전 기산점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날 갚아라 그랬으면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습니까? 12월 31일. 왜요? 12월 30일이 돼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니까. 또 권리행사 가능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따라서 만약에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불능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질 않는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구체적인 것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지가 뭔지 알자고요. 자, 권리행사가 가능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10년이 됐더라도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는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권리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입니다. 이거 개념을 이해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갑과 을이 둘이 연인입니다. 연인. 연인인데 어느 날 갑이 을에게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라고 하길래 을이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채권은 소멸시효 걸리는데 원칙이 몇 년인 거죠? 10년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둘이 뭐 했냐면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부부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이 그 돈인 거고요. 별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혼인하게 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을 판단돼서 소멸시효를 뭐죠? 정지시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혼인생활하다가 30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있으니까 30년이 지났더라도 을은갑에게 처녀쪽이 빌려준 그 300만원 갚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인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300만 원 빌려줬고요. 둘이 혼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지 사유가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10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 몇 년이냐면 9년이 됐어. 그래서 을이 부랴부랴 1년 남았잖아요. 돈을 달라고 권리를 뭐 했어요? 행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이 돼요. 중단된 시점부터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10년 지나야지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시킨 사유가 완료된 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191페이지에 대표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예제입니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함이죠.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이라 그래요. 재활용이라 그러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효과가 소급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 가는 길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고요. 답은 1번인 거죠. 2번, 취소권은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무효인 법률을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되니까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을 모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무권리자 가부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부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겠죠. 5번, 무유행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을 유예하여야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법률행위 부관 끝나면 이제 뭐죠? 민법 총칙이 끝나고요. 아마 다음 주에 물권법으로 들어갈 것 같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